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3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3월의 세 번째 주 33이죠.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 많이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자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3월의 세 번째 주 주간 운세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서 선택해 주셨나요? 자, 그럼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타, 복타. 3월의 세 번째 주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입니다.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타로가 굉장히 눈에 띄는 타로입니다. 스타의 타로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를 나타내는 이 한가운데에 있는 6개의 타로를 보시면요, 그냥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조금은 우중충하고 뭐 시꺼멓고 번개가 좀 치고 있고 뭐 춤을 춘다거나 웃고 있는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욕심을 상징하는 노려보는 여자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요 타로는요, 여황제의 타로라고 하는 자만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주 원하는 게 많으시고 기대하는 게 많으시겠지만 그거는 좀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욕심이고 막무가내일 수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거나 일이 잘 풀리신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 외부로부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코뿔소는 그냥 하던 일을 해라, 변화하지 마라,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동수 없고요. 자, 가면은 손에 든 여인이 있는데요, 요런 거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외부로 드러내시면 안 돼요. 괜히 싸움 받게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날카로운 눈동자의 여인 좀 까칠해요. 뭔가 한마디를 하셔도 남과 대립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주변 상황이 마음에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냉정하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해결책을 찾는다거나 결론을 맺기보다는 말을 하다 보면 그냥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수를 좀 줄이시고요. 자신의 생각을 어지간하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이 욕심내실 건 없어요. 일적인 부분에서는 학생이시라면은 뭐 그냥 공부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되고 회사 다니신다면은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 조직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역할은 톱니바퀴처럼 그 안에서 뭐좀 열심히 하신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기회 타로 나와줬으니까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뭐 직접적인 돈은 아니고요. 좋은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세요. 비즈니스에서는 소소한 한주 되실 건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 주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 쪽으로 가야 될것 같고요. 저 해석은 구설수는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에서 여기 보시면요. 화해와 용서의 타로가 있고요. 로맨스 엔젤에서 로맨스 필링이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풍요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외 연락은 아닐 거고, 여러분 주변에 뉴페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지인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특히 짝남이나 썸남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있고요. 그리고 말 타는 기사가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유니콘의 뿔은 자존심과 대립 뭐 이런 걸 상징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건이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라는 거죠. 짝남, 썸남,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지인들 있죠? 지인들이 많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좀 불안하고 걱정되는 게 있으셨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대인관계에, 좋아질 것이고, 이성들도 많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요럴 때는요, 뭐, 외출은 많이 하셔도 되고, 약속은 많이 잡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감정 표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요건 누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 맺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두고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연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성들, 친구들, 지인들, 그 사이에서 굉장히 관계 발전이 될 만한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해올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살짝 기대하고 있었던, 자,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예전부터 고백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좀 말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셨다면 이번 한 주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마음의 표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재회 쪽으로도 뭔가 기다리고 계시다면 목요일 봅니다. 목요일. 자, 여기서 연락이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목요일이 가장 연애 쪽으로 좋은 요일이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NS나 뭐 이런 거 많이 많이 바꾸시고요.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제 쪽으로는.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우시고 연락처를 모르시고 연락이 좀 많이 끊어져 있었다 그러시다면
목요일쯤 보시고 그때가 가장 좋은 시기니까 뭐 필히 SNS 프로필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거는 살짝 바꾸시고요. 비즈니스는 제가 80, 한 1점 드릴게요. 자, 욕심은 많지만 그에 비해 그냥 평범하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그냥 성실한 한주 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마시고요. 그냥 하던 일, 코뿔소입니다. 그냥 하던 일 하시고, 자,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거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예, 구설수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기. 그 안에서 짝남과 썸남, 뭐 썸녀 있으시다면, 예, 관계 발전이 있으실 거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표시할 거라는 거. 자, 목요일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 제외 원하시면 직접 연락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뭐, 그게 어려우시다면, SNS 이런 거, 뭐, 프로필이나 사진이라도 바꿔보시는, 그런 한주 되시면은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찾아갈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존중하라. 존중하라요. 그죠?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언젠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잘 지내놓으세요.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잠시만요. 결정을 하기 전에 시간을 더 가져라. 결정을 하기 전에 시간을 더 가져라. 이게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확실히 이번 한 주는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한주 되셔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비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괜히 오해만 되고 싸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좀 움츠러드실 때고 시간을 더 가지실 때라는 거. 자, 그렇게 한주 보내시면 나이스예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3월의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예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이 타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기다림이라는 키워드예요. 자, 기다림이고 여기 보시면요. 번개가 내려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는 의욕적으로 사시지를 않으실 거예요.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미루실 거고요. 예, 그냥 두렵습니다. 내가 무언가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게 두렵고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취적으로 이고 적극적으로 되기보다는 누군가 나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지시를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실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그 정도에서 만족하신다면 뭐 나쁘지 않아요. 제가 거기다 태클을 건다든지 자, 그러지는 못하겠네요. 이 타로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무난하게 지나가시는 그런 한 주를 원하신다면 그냥 이번 주 무난하게 잘 지나가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좀 편안하게 뭐 이번 한 주, 좀 쉬면서 그렇게 보내겠다. 그 마음을 이렇게 드시면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뭐 억지로 잡아 끈다거나, 뭐 이상한 걸 시킨다거나, 뭐, 누가 뭐 혼을 낸다거나, 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비즈니스에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주어진다거나, 일이 바빠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보시면요. 이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는 건데, 그냥 뭐 무난하게 가실 거예요.
대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연애니, 뭐 비즈니스니, 뭐 대인관계니, 뭐 이동순이 그런 거 전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쉬시길 원하신다면 그냥 쉬어버리세요. 억지로 뭔가 끌려나간다거나, 능력 이상의 일이 주어진다거나 그런 한주는 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그냥 처음부터 결정을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아, 나 좀, 아, 좀 쉬어야겠다. 예. 아, 그냥 힘들다. 그러시다면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가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보시면 2타로는요. 예. 로맨스 엔젤에서 비즈니스를 유일하게 상징하는 타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내 사랑을 표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고, 예, 지팡이는요. 재생과 희망을 암시합니다. 자, 여기 예, 바다 밑으로 깊이 침잠한다. 그러니까 명상의 타로예요. 내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동굴 안에 갇힌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무리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나와졌다고 해도 요 정도 흐름이라면 여러분들이 예, 자, 연애에서만큼은 예, 말을 예, 거셔야 돼요. 호감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주 놓치시고 지나가시면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연인 뭐 이런 거 있는데 예, 요걸 잡으셔야지 그냥 지인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이번 주 하나, 딱 그거 하나 보세요. 다른 건다 무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 제가 아까 조화 절제 말씀드렸고 그냥 쉬어버리라고 말씀드렸고 뭐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그냥 그런 타로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도 자기 만족, 보람 정도에서 그칠 거지 일이 잘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자, 연애 쪽에서만큼은 여러분 한번 호감 표현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번 주에 뭐라도 연락을 가볍게 한다던가 아니면 톡이라도 하나 보낸다던가 아예 연락처도 모른다면은 연락처라도 달려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하셔야지 상대방이 여러분을 의식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이 있구나.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네?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넘어가시면 이제 지인 정도로 굳어져서 뭐 연애나 인연으로 이어가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자, 그런 또 관계가 굳어지면은 깨야 되죠. 너무 친해져 버려도 그저 타이밍이에요. 자, 그런 기회를 다시 잡는 게좀 힘들어질 거예요. 이번 주에는 연인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주고 마음을 표현하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그거는 좀 명심해 주시고요. 다른 거는 다 무난하게 예,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예. 누군가 짝남이나 썸남 아니면 또 마음에 드는 뭐 짝사랑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예, 그런 연인 쪽에서는 안정을 추구하시기보다는 좀 오히려 일부러라도 안정을 좀 깨야 됩니다. 좀 흔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그냥 뭐 좋은 사람 뭐 이렇게 그냥 굳어져 버릴 거예요. 그건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열심히 하시는 거 좋지만 열심히 하시자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해도 일을 크게 벌린다든지 이동수나 투자는 이번 주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 정도에서 그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황금이라든지 뭐 기회라든지 뭐 전찬이 뭐 이런 거 없죠? 아, 근데 타로는 항상 흐름이에요. 극단 아주 좋은 것도 없지만 또 여기 보시면 악마니 죽음이니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또 부정적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예, 한 주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쉬어 가시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시되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보람 정도, 자기 만족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내 인생의 답입니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기회라고 생각해라.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해라.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기회, 혹은 예,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삼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애 쪽에서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이어서 내 사랑의 해답 한번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자, 백지 수표를 써라. 자, 백지 수표를 써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호감을 표현해 놓으셔야지. 안 그러면 예, 지인이나 친한 사람으로 너무 굳어져 버립니다. 지금은 일부러라도 관계를 뒤흔들어서 좀 복잡하게 만들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기회라고 생각해라. 백지 수표를 써라. 지금 예, 좋은 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애 쪽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먼저 꼭 예, 기회예요. 마음을 좀 표현하시고, 그리고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그런 한주 되시면 예, 가장 좋아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볼 거고요. 3월의 세 번째 주입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신가요? 불만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도 충분하고 일이 잘 되고 있는 거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만 일이 진행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까칠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예스예요, 예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잘 되고 있는 거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혼자서 급하게 생각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숲 안에 가면 뭐 나무를 보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인 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상황, 뭐 사람이 됐든 혹은 상황이 됐든 지금 훌륭합니다. 100%예요. 완벽하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도 흘러가시면 돼요. 자, 일이 잘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까지 바라고 계시다면, 그거는 도를 넘어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기 보시면요, 예, 창 끝이 먹이를 노리고 있어요. 이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뜻하고요. 또 칼은, 예,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러시죠? 충분히, 예, 잘 되고 있잖아요. 예. 뭐가 불만이시죠? 예. 불만 가지실 거 전혀 없고요. 여기 주술사의 타로가 있습니다. 주술사의 타로.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고요. 100% 완벽한 건 없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이루어져야지, 예. 뭐 됐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거는 솔직히 고집이에요, 고집. 예.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금은 무시 받는다고 할까요? 그거 일이 되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좀 고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대로만 간다, 그거는 고집인 거예요. 자, 먹은 것을 토해냅니다. 지금 이 자체로도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자, 대인관계에서 서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요 로맨스 엔젤에서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예스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자, 까칠하게 칼을 들고 예. 이거는 맞다. 이거는 틀리다. 그런 심판자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내 의견을 얘기하고 설사 내 생각과 방법이 틀릴지라도 받아들이고 고쳐가면서 이 일을 풀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멀리 떨어져서 뭐 선생님이나 뭐 심판 뭐 판사처럼 내 말대로 안 되니까 뭐 틀렸지? 안 되지? 뭐 이런 그냥 심판자 역할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예. 까칠하게. 예.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이번 한 주는 뭐 다양한 일이 있겠죠. 예, 칼이고 뭐 스트레스고 뭐 어리석음이고 그다음에 주스 싸고 내 맘대로 잘안 되고 먹은 것을 토해내야 되니까 양보해야 되고. 근데 자, 그런 뭐 그림은 그려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스예요, 예스.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고요. 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점수를 말씀드릴게요. 이번 한주 90점 이상이에요. 자, 대인관계에서 저기 뭐야? 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방과 이야기하세요. 자, 그걸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회사 생활, 대인관계, 비즈니스 굉장히 잘 풀리실 거예요. 안 그러시면 얘 칼이에요, 칼. 월요일부터 계속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 치고받고 뭐 주먹으로 치고받지만 않으셨다 뿐이지. 얼굴 붉히고 서로 간에 뭐 감정 대립하고 일을 해도 뭐 부담스럽고 일이 손에 잘안 잡히고 예,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나 막그 생각만 들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실 겁니다. 자,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의 98% 이상은 맞아떨어지고 계신 거고요.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 이번 주에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살짝 연기가 되실 건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는 예스입니다. 잘 풀어질 일이라는 거.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예, 요럴 때 뜬금포 고백 들어와요. 절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 근데 뭔가 좀 찝찝했어요. 고백이 좀 들어올 것 같았고, 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드디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자리가 예, 미리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좀 대비를 해주세요. 좀 피해 다니신다거나, 예, 그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고백이 들어와도 그 자리에서 무조건 거절하시기보다는 일단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스라고 하는 건좀 오버하겠다. 그죠? 그래도. 그냥, 알았다. 너의 마음은 좀 생각해보자 정도 하시고 잘 달래셔야지 괜히 좋은 사람 잃는 걸수 있으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짱남과 썸남이라면 그냥 뭐 두고 보세요. 요 정도는 뭐 여러분 일이 먼저 바쁘실 테니까 굳이 뭐 이번 한주 그냥 지켜보셔도 되고 만약에 요거를 보시면서 뭐 짱남과 썸남이든 제외든 그 사람한테 뭐 다른 이성이 있을까? 뭐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 뭐 그런 게 궁금하셨다면 이거는 100% 그냥 노입니다, 노. 자, 그 사람한테 여자 없고 이성 없어요. 예. 저기 대인관계 넘어서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까 이성 문제에서 꼬였으면 꼬였지. 예. 상대방한테 새로운 여자가 들어온다는 거나 그런 거 없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좀 안심하셔도 되시고요. 자, 그럼 제가 내 사랑의 대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끈기를 가져라. 그쵸? 그냥 이번 한주 별일 없을 거예요. 일이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까칠해지실 만큼 여러 가지 예,
뭐 대립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일도 바쁘고. 연애는 조금 끈기는 가져라. 지켜보시는 한 주. 뭐 나쁘지 않고요. 자,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너무 성급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죠? 이번 주 키워드를 하나로 줄이자면 대화예요, 대화. 그리고 예스입니다, 예스. 충분히, 예. 완벽한 한주 되실 거니까 너무 까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이번 주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3월에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네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에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새는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걸 암시하고요. 어두운 밤, 무지개가, 그것도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미라클이에요. 기적입니다. 당신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더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여황제. 요것도 어머니의 타로 여황제. 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선택과 결정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요. 사랑이 나무에 걸려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역시 이 고통은 선택에 대한 갈등 때문인 거죠. 초록색의 자연의 타로는 무난하다, 평균적이다. 고통이 없이 편안하다. 자, 요 고통과 이 편안함이 부딪히고 있어요. 대립되고 있죠? 그 의미는 뭐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빵.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예,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고통과 평화, 편안함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가 되는 건 누굴까요? 역시 뭐 상대방이겠죠? 기적이고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로맨스 엔젤의 키워드. 그렇다는 건 어디선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축하 축하 미리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나 많은데, 요 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소식이 들려온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짱남이든 썸남이든 재회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과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연락이 시작될 거예요. 급 연락이 오는 게 이번 주고요. 짝남과 썸남. 이 고백은 여러분을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그쵸?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고백도 와요. 근데 그냥 지인 좋은 지인이 나타난다.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든다. 그런 뭐 키워드가 아니라 100% 이건 고백입니다. 고백의 키워드인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그러니까 호감을 표현해 올 거고, 요럴 때는 뭐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예, 바로바로 나가시고요. 연락이 오랫동안 끊겼던 사람들한테, 예, 다시 연락이 온다.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 재회, 예, 재회 연락 올 거니까 무조건 한번 기다려 보시고, 기적이에요, 기적. 자, 연애 쪽으로는 그런데요. 자, 요런 키워드에서 비즈니스로 살짝 넘어가 보자면요. 이동수 없고 변화하는 거 없어요. 왜냐면은, 예, 외부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건, 예, 과거에, 재회나 짝남이나 썸남이라든지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즈니스는 좀 안정을 좀 추구하셔야 돼요.
멀리 여행 가신다든지, 안 하던 일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되시면 아무래도 좀 가능성을 낮추는 거겠죠? 네, 이번 주는 일부러라도 예, 뭐 이렇게 일 만들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세요. 연애 쪽으로 잘 풀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기적이라는 키워드. 자, 근데 뭐 남자분이나 여자분이시거나 나는 연애 정말 관심 없고 지금 뭐 일이 급하다 아니면 공부가 급하다 아니면 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게 급하다 하시다면은 이런 기적의 키워드와 이 황제 자 그리고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목적 달성의 키워드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세 장의 타로가 대인관계에서 기회가 오고 귀인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게 운이 좋아요. 아, 뜻하지 않게는 아니겠다. 그죠? 성취, 성공, 뭐 시험 발표 이런 거 굉장히 좋은 한 주가 또 이번 한 주라는 거죠. 예. 연애 쪽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뭐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귀인, 합격은 승진 뭐 이런 거 들었으니까 뭐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뭐 노란색 황금이 번쩍번쩍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동수는 안 돼요. 어쨌든 연락운 그리고 귀인 들어 있을 때는 자꾸 변화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변화해서 내가 그런 기운을 찾아갈 때가 있고 지금은요 들어오는 기운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맞아들이기만 하시면 돼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민과 갈등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고민하시거나 갈등하실 거 없어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그리고 애쓰신다고 해서 풀릴 게 아니라 다 들어옵니다. 외부에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게 이번 한 주인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셨죠? 잘 되실 거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예, 내 사랑에다부터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대신에 다른 것을 갈망하라. 여러분들이 하셨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대신에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특이사항. 그러니까 뭐 오래 연락이 끊어져 있었던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뜬금포 연락이 들어온다거나 아셨죠? 그런 한주 되실 거고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고민과 갈등의 키워드. 예, 연애 쪽에서 갑자기 뭐안 하던 일이 생겨서 연락이 온다거나 뭐 그런 거. 그래서 고민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귀인이 들어와서 뭔가 여러분의 생활을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 좀 고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한 주는 예,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시기만 하시면 돼요.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시겠지만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답답하게 생각하셨던 연애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잘 풀어지게 되실 거니까요. 이번 한 주는 예,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되세요. 그럼 돼요. 응원드리겠습니다. 폭타, 폭타!